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네, 이번에는 가위가 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가위는 어떤 식으로 눌려지나요?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가위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, 제가 볼 때.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, 네. 그 순간에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순간이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왜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.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 순간에 꿈속에서조차도. 그럼 그렇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.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갈 때 별반 다르지 않죠. 그냥 자연이 깨어나게. 옛날에는 가위 눌린다고 해서 머리맡에 칼 갖다 놓고 뭐 이랬는데,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?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내 삶이 피폐하다거나, 내가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있거나, 내가 급히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, 못하고 있을 때, 아주 힘든 상황,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 극히 없지 않나 싶어요.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. 아이든, 맞아요. 아니면 뭐 부도든, 아니면 아는 지인 돌아가시는 거, 뭐 불가항력적인 얘기잖아요. 그걸 운명으로 어떻게 하겠어요? 그런 건못 바꾸잖아요. 받아들이면 좀 편안해지고, 그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살잖아요, 사실은. 저는 한순간이라도 편안해지고 싶다. 그래서 돈을 벌고,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던 거야. 편안해지면 행복해지는 거겠죠. 그 상태를 우리는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. 어느 한순간이라도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자,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네.